안녕하세요. 동민, 이제 승우입니다. 안녕. 습관. 저는 캘린더를 그거를 엄청 자주 들어갔어요. 그 약간 오늘 무슨 일이 있나 이러려고. 저 약간 입술 뜯는 거. 립밤을 잘 안 바르는 것도 있긴 한데 그래서 각질이 자주 일어나 자주 뜯어요. 아까도 봤으면 영상 계속 뜯고 있었을 거예요. 이거. 저는 눈썹을 약간 이렇게 올려요. 계속 이렇게 계속 하고 하더라고요. 뭔가 원래 눈이 커서 그런 것 같다. 티가 안 나는 거지. 전 손톱 뜯는 거 고쳤었어요. 오, 괜찮은 거 지금도 고쳤네. 지금 보면 안 예쁜데 손톱이. 그래도 손톱 뜯는 거 고쳤어요. 옛날에 손톱밖에 안 썼거든요. 매니큐어 발랐어? 아니 아니 안 해야겠다 하고 그냥 무조건 손톱 하얀 색깔 보이면 그냥 전부 다 손톱깎이로 자랐어요. 저는 거울 자주 보는 거 습관이라. 완전 왕자시네. 캘린더 자주 보시고 거울 보시고. 왜 거울을 많이 보셨어요? 자기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너무나도 완벽했어요. 아름다우고 완벽해서? 완전 나르시시즘이네. 좋았으면 만족스러워. 거기 입술 자국도 있겠다. 아니. 저희는 뉴페이스라고 해서 안 받아립니다. 그 반대로. 반대로. 예뻐 보이고 싶어서 더 잘 보이고 싶어서. 그리고 있는 것들이 더 한다고. 그다음에 다리 꼬는 습관. 저는 오늘은 서로의 습관, 남녀의 습관을 바꿔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얘기해도 되나요? 너 감이 하나도 안 오는데? 아! 아 빨리 적으세요. 저 지금 잘 모르겠어. 저는 유튜브요. 빨리 넘기려고 한 것 같은데 근데 왼쪽 마우스 적기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야동 빨리 넘기기. 그리고 왜 저러냐면 손에 묻어서 한 손이. 아 저는 이제 그 손가락 떠는 습관? 그러니까 저기 지문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이렇게 이러시는 분 있잖아요. 수전생이 얼마나 심해. 그래서 나 진짜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아 저게 와. 그래서 없어졌구나. 저 에러우가 없어졌구나. 제 말이 맞죠 근데? 아 이거 서울도 3년 했는데 피디님이 가져온 거 보면 19금이겠다 싶었죠. 아 오케이. 아 이렇게 접근해야 되나?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네. 나 오랜만에 나와서 가만히 잃었어. 아 그렇구나. 그 지금 남성인 거예요? 왜 야동도 마음을 못 보게 해? 아 재미없는데? 아 씨 넘겨야겠다.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되겠네. 아 재미없어. 아 희재야 머니. 아무것도 안 해. 이거 아니야? 아니야. 발이 일단 전원 버튼에 가 있어야 되고 컨트롤 F4라든지 딜리트를 누를 수 있는 손의 위치에 가 있어야 돼. 디테일이네.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디테일이야. 너무 완벽주의자라가지고 자신은 그런 거 안 하지. 왜 이제 뭐 노트북 닫던지. 근데 요새는 전부 다 휴대폰으로 보니까. 맞아. 그거 밈이서 열자마자 둥 착 드둥 드둥 착. 그리고 이제 남자들은 생각보다 철두철미한 게 끝나고 나면 모든 기록들을 지워버립니다. 요즘 다 잠금 다 돼 있어요. 그치 그치. 잠금 화면 뜨고. 아 이건 알지. 나 이거 안 되는데? 여자만이 아니잖아요. 난 모르는데? 아니 이건 그냥 보고 1차원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이거 맞아. 아니야 너무 1차원적이야. 가슴이 너무 커서 등허리가 아파가지고 생긴 습관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가슴을 테이블에 올려놓는 거죠. 무게 하중을 덜 나고. 아 맞아 저도 저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가슴이 좀 크신 분들이 허리가 아프셔가지고 이렇게 어디에 기대시는 경우가 많다고 그겁니다. 부럽다. 그래서 저희도 서 있을 때 가끔씩 테이블에다 얹어놓고 하잖아요. 허리 아파가지고. 뭐래. 오케이. 내 친구도 이제 이렇게 하는 한 명도 없어요. 아니 밥을 먹다 식당이나 카페나 시식당에서 그런 걸 한다고? 없어. 진짜. 기재는 그냥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지금. 아니 내 친구도 저는 저만치 사이즈가 없는 것 같아. 어 언니 밖에 너무 덥다. 오늘 뭐 먹을래? 나 일단 그럼 자리에 먼저 앉을까? 나 얼주가. 얼주가? 그럼 아이스 아크 아메리카노 두 잔 하고 시켰어. 나 좀 있으면 기다리자. 일단 아 이제 좀 몇 허리. 몇 컵인가 이거? 어깨 아파 죽는 줄 알았잖아. 야 몇 컵이야? 몇 컵이냐고? 형님은 그 정도로까지 막 신경 쓸 정도가 아닌 거야. 이게 무슨? 힌트 좀 주시면 안 돼? 아예 감을 못 잡겠어요. 형님. 네. 바른 걸음 있잖아요? 네.
발걸음을 보시라니까? 제 발걸음을 보시라니까요? 아, 알 것 같기도 해요. 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평소에 정리를 잘 하고 다니시거나. 이게 뭔 소리인지 나 모르겠어요, 진짜로. 네, 저는 이거 포기. 주니어 끼임 방지. 끼면 이제 빼야 되니까. 지금 우리가 바지에 끼임 빼고 가면. 근데 보통 저런 경우는 잘 안 생겨요. 트렁크 이런 거 안 입는 이상 요새 전부 다 드로즈 입으니까, 그쵸, 피디님? 이제 약간 품이 넓은 트렁크라던가 이런 거 입으면은 옆에 다리에 붙거나 아니면은 한쪽으로 쏠리거나 하기 때문에 한번 걷다가 한번 빼주는 겁니다. 아니 저는 스판을 입어서 저희도 드로즈 다 드로즈 입다 네. 보니까 근데 저거 별로 그래. 따라하고 싶지 않아요. 저 별로 사랑하고 싶지 않아요. 강아지 우주선 것도 아니고. 아니야 그것도 티 발로 안 나요. 걷다가 그냥 이런 식으로 하지. 아, 저거 너무 노골적이긴 해요. 맞아 그쵸? 노골적이네. 너무... 저거는 이거잖아요. 그거는, 그냥 살짝만 뭐 이렇게 그치 이렇게 해야지. 맞아 맞아. 별로 보고 싶지 않은데 되게 열심히 설명해 주신다. 아니 저거는 잘못됐다라고 설명하는 거야. 맞아 이거는 네 잘못됐습니다. 좀 이쪽으로 와야죠. 저 풋프린트가 그건 이제 좀 맞아. 이제 걷는 걸로 해결이 안 될 때 다음 단계. 티가 안 나나? 아니 타이티 나지. 그래서 이제 품이 긴 옷이던가 그런 거 입었을 때 살짝 해서 하는 거지. 맞아. 저도 가끔 그렇게 하는데 절대 저는 티 안 난다고 생각하고 하거든요. 근데 티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Best feeling in the world. 이게 아까 했던 생각이야. 유락한 거잖아요. 퇴근하고 집에 왔을 때 속옷 벗은 뒤에 해방감. 역시. 편안. 집 도착 후에. 진짜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 형님 하실래요? 진짜 열심히 하냐. 아. 리얼리티가 안 살죠. 아 뭐야 이거 뭐야? 아니 이제 집 왔으니까 머리도 이렇게 만진 거 다 안 해요 그렇게. 여자분들은 막상 아 여자는 모르네. 여자는 집에 오자마자 머리부터 묶죠. 예스. 어머, 다시 할게요. 아 맞아 개빡치네. 진짜로 미쳐버리겠네. 다들 왜 이렇게 과장해요? 이거의 사인데. 둘 다 아니에요. 아 진짜. 일단 집으로 도착해서 머리를 묶습니다. 다 벗어요. 벗고 편한 그리고 화장실 직행. 바로 샤워. 바로 샤워. 아 내가 이건 진짜 좀. 왜 나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나 진짜 진짜로. 진짜 이해 안 되는. 저도 나랑 똑같았었어. 그래? 아 이상 이상해요 피디님. 저희들은 똑같아요. 좀 더 직설적인 표현을 좋아하시는 분이셔. 아 근데 저는 이거 솔직히 진짜 공공장소에서는 이해 안 돼요. 아, 혼자 하는 거는 이해되는데 너무 흑역사 남기셨다. 맞아, 저건 맞아, 어떻게 해. 전 약간 저거보다는 귀걸이 뺐을 때 고름 냄새. 아 이렇게는 하는데 저렇게는 안 해요. 그것도 이상해. 이건 좀 이상한 거 같아. 난 맡기도 싫은데 그런 거? 약간 중독성 있어요. 저희 제 주변은 없어요. 제 주변은 진짜 그러니까 없어. 무의식적으로 손이 들어가가지고 긁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졌다가 냄새를 맡지는 않아요. 제 주변에는 약간 냄새 때문이 아니고 거기가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손을 넣어요. 넣고 자는 사람은 있어. 근데 약간 여자가 여기 사이에 넣어서 손 이렇게 하는 거랑 비슷한 거 같아요. 뭔가 이렇게 다리 꼬니까 여자들은 다리가 여기에 손을 넣으면 따뜻해. 엉덩이 아 이렇게 엉덩이 이렇게 하고 잘 수는 없잖아. 이렇게 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아, 사람이 많은데. 맞아 맞아.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그렇게 안 하지. 맞추려면 이렇게 해야지. 아씨. 약간 코 주위로 가면 아 가지. 그렇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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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아, 그러니까 막 진짜 가장...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지. 진짜. 이건 진짜 모르겠다. 이거 뭐예요? 크게 뜨는 건가? 아! 진짜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 형 알겠어요? 이거 내가 쓰는 게 맞나? 모르겠어. 근데 뒤에 공작이 있고. 아니, 본인들만 쓰지 마세요, 자꾸. 받아쓰기를 하셨는데, 왜 안 할 거? 이거는 좀 네. 예리했다. 화장 후에. 예리했다. 옷 입을 때. 이렇게. 네. 안 묻으려고. 저는 생리혈 갑자기 나온 건 줄 알았어요. 생리 때. 마스카라. 말리려고? 싫어. 마스카라를 발랐어요. 마스카라 바르고 마스카라 이렇게 바르는 건가요? 이렇게 바르고 그리고 약간 이상해. 많이 발라야 되는데 제가 말했던 게 저거예요. 아까 코카인 말고 그냥 놓고만 있는 거. 맞아 저거 저건 저도 알아요. 그러니까 가끔 여성분들 속옷 이렇게 올려 입는 거 내려 끈 정리하는 거
오늘은 남녀 습관을 한번 바꿔봤는데 습관이라기보다는 약간 특이점 같은 느낌이었어요. 어떠셨나요? 배고파요. 너무 재밌었어요. 내가 진짜 여성에 대해 좀 무지하다라는 것도 알게 됐고 굉장히 색다른 경험이네요. 재밌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뭐였었어요? 그 남자 발 저만치 가있고 스케이트하는 그거.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